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아티스트 이명진이에요. 오늘은 보스턴 유니버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는 날이에요. 지금 저는 리허설에 가는 중이고요. 여기는 리허설이 있을 싸이 퍼포먼스 센터예요. 그러면 저랑 함께 오늘 리허설 현장에 가보실게요. 고고씽! 여기저기에서 악기를 맨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 친구들은 홀로 바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순서가 남아있어서 드레스룸으로 먼저 갈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드레스룸으로 가보실게요. 보통 오보에 연주하는 사람들은 리허설이나 연주 시간보다 일찍 가 있어요. 리드 컨디션을 홀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는 것도 오보에 연주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리허설이나 연주가 있을 곡들을 미리 연습하면서 감도 잡고 또 소리도 풀어서 리허설이 딱 시작했을 때 알맞는 소리를 딱 내는 거죠. 아, 저의 가방에. 이 가방은 또 무엇이냐? 가방 속에 가방들. 악기 닦는 수건, 음정 맞추는 튜너, 그리고 가방 속에 또 이 가방은 무엇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칼. 칼 가방입니다. 오베 연주자들 무섭죠?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리드들이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소리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홀에 맞는, 그 날씨에 맞는 리드를 미리 도착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1번 리드. 리드가 좀 힘들어요. 소리의 음색은 좋은데 좀 힘들고. 2번. 계속 스피커로는 현재 리허설이 어떤 곡이 진행되고 있는지 흘러나오고 있죠? 3번. 이게 제일 편해요. 소리는 다른 리드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는데 제일 편한 리드라서 아마 저는 연주 때 저 리드를 쓸 거예요. 리허설 때는 쓰지 않아요. 리허설 때는 그러니까 연주 리드가 정해지면 리드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연주 리드는 연주 때 쓰고 리허설 때는 다른 리드, 좀 소리는 연주 리드보다 약간 못한 리드로 리허설을 진행해요. 왜냐? 연주 리드를 아껴야 되니까. 보통 때는 소리 체크를 해준 다음에 리드가 마음에 안 들면 깎아요. 시간이 있으면 깎는데 오늘은 그렇게 리허설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리허설 끝나고 시간이 되면 리드를 좀 더 손보고 지금은 연주 들어갈 곡들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하면서 감 잡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저의 리허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도 대기하러 가보겠습니다.
대략장에 오보의 솔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보의 빅솔로가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연습할 때는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연주자들은 항상 그렇다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위로가 됐었어요. 짧게나마 가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음악을 안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